안녕하세요. 보는 재미 즐거움이 있는 유튜브 JMCB의 호스트 이성입니다. 여러분, 청주! 아유, 먹을 거 많아요. 네, 석혼의 닭발, 정말 전국으로 쭉쭉 얻어있죠. 네, 그 석혼의 닭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석혼의 파, 닭, 깨장을 오픈했습니다. 그 현장 안내해 드리고요. 아, 그 얼큰함이 그립다. 네, 그 얼큰함. 제가 땀을 얼마나 흘리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 보시죠. 대표님, 석혼의 닭발. 아, 이 얼큰함이 벌써 입소문을 탔는데. 닭발이 아니라 파닭게장이에요. 파닭게장 한마디 해주시죠. 네네. 일단, 파닭게장은 파 고기 얼큼하고 시원한 거. 그리고 또, 닭곰탕은 구수하면서 감칠맛 나는 게 특징입니다. 네. 혹시 여기 이렇게 벌써 입소문을 탔는데, 여기를 네. 찾아주시는 그 앞으로의 고객들에게 한마디. 건강에 그리고 영양의 만점인 파 그리고 닭 요리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. 네, 그 시원함을 쭉쭉 뻗어가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맥주요. 땀나는 거 보이세요? 이야, 석혼의 바닥게장 최고입니다, 최고! 네, 너무 맛있고요. 아침을 먹고 와서 다른 못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석혼의 바닥게장은요, 청주 음식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 되고요. 정말 저희 영혼을 다 털어가지고 만든 닭게장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 번째 맛있는 파닭게장 아시죠? 엄마표 다음으로 맛있는 석혼의 파닭게장입니다. 아, 제가 방금 먹었는데요. 이거 하시는 분들 해장하기는 딱이다. 아주 해장하려면 바로 이곳에 오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. 아, 우리 백수형님 아침부터 이렇게 파를 엄청 이렇게 까지 않을까 그런 예. 그래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,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, 네,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. 네, 더 맛있는 청주 맛집 다음 시간 만나요.